캐리는 자 슈드의 원첫 번째 전체 셔플 무작위 뒤죽박죽 두근두근 기대되죠? 자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어 뭐 누가 다 바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렇지, you can find. 'You can find what, it, where.' 그렇지, 'In the East of Korea.' 이리 기억하도록, 'In the East of Korea.' 뭐라고요? 'Of Korea.' 인디 한국의 동쪽에서가 뭐라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이렇게 생겼네요. 오케이. 넌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그 다음에 it은 뭐 대신 왔더라? 그섬 독도 대신 왔죠. 그섬 독도 영어로 하면 뭐겠더라? 독도 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east of Korea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제가 찾을 수 있나요? 다 했어요? 책도 다 했어요? 책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하는 거, 이거잖아. 그쵸? 책은 이제, 그쵸? Where, 그럼? I can find 그섬 독도, the island, 독도.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문장에 선생님이 물음표를 붙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묻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어디를 바꿔줘야 될까? 여기 한번 볼까요? I can find. 선생님 앞만 봐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건 누가다지 누가니가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Where? The island, 독도. 됐습니까? 얘는 누가 다죠? 얘는 누가 니 만들어야 되고, 그게 누가 니 묻는 말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Are you? 할 때도 있고, Do you like? 할 때도 있고, Can you swim?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입이 익히기, 아, 동크도 됐네. 동크도가 아니고 독도.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Find. 무엇을? 독도. 그랬더니, 넌 그걸 찾을 수 있어? Okay,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서? In the east of Korea. 이런 문장 배워봤죠.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들은 몇 시에 구비에 도착할 것인가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네, 자, 해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should의 뜻은 해야만 한다야. 그럼 지금 만든 건 그들을 누가 다를 생각해 보면 누가 그들이 도착해야만 합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들어야 될건 그들은 도착해야만 합니다가 아니고 그들은 도착할 것이다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도착할 거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They will arrive. 그러면 묻는 말, 그들은 도착할 건가요? 그렇죠. Will they arrive?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는 건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셨나요? 못했나요? 여섯 가지 질문으로 자른, 선생님이 여섯 가지 질문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과 그리고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다 했어요? 오, 대답 빠르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제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줄 거니까.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다, 뭐, 이런 것 같았어. 그리고 구미에 대신에 뭘 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3시에 여기에 도착할 거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3시에 여기 도착할 거예요. 오케이. 아이고, arrive, 어디에? Here, 3시 정각에. At? 그렇죠.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장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겠나요?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Will they arrive? They will arr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at 3 o'clock은 what time? 몇 시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이게 what time 되면서 앞으로 가면서 얘를 같이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왜 파도가 이렇게 팍 치면서 모래가 쓸려가듯이. 그렇죠? 얘가 궁금해서 앞으로 와타임 되면서 날아가면서 얘가 쓸려가는 거야, 같이. 됐습니까? 오케이. 비유하자면.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아이고, 바로 나와버렸네요. 예, 말로 해볼까요? 누가 다 만들고? 그렇죠.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녹화하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내리 얼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목소리 너무 작아. 그게 조금. 어? 뭐라고? 아, 해리가 옛날에는 뭘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런 거 알게 되었다라는 거. 선생님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쭉 보면서, 선생님이 바로 수업하면서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서 해리한테, 요것도 다시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의 해리의 영어 성장 일기라고 하는 동영상 일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디서 봤던 거다, 그렇지? 됐습니까? 어디서 만들어 봤죠? 됐습니까? 자, 바로 갈까요? 이것도 차근차근 가볼까요? 바로 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봅시다. 그렇죠. Where? 그렇지. 아까 전에 I can find 했는데, 생각했죠. Can I find? 무엇? 그렇죠. The island? 아이고, 아일랜드 더럽게 못 치네, 선생님. The island? 독도. 하면 되겠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대답이 뭐였더라? 그렇죠. You? 그렇죠. You can find. 암만 길어봤자. 예. 그 다음에 이거 통째로 익히면 좋다 그랬어.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Where can I find the island of Do? 오케이. 시우 심심하지? 잠깐만 기다려줘. 오케이.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You are doing.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Are you doing?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분명히 저 should 한다고 그래놓고 선생님이 일부러 should 아닌 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래서 비동사죠, 비동사. 그랬더니 나는 설거지 하는 중이야. 나는 씻고 있는 중이야, 접시들을. 그래서 I am washing the 그 접시들 더. 그래서 I am washing the dishes. 그러니까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요 정도 점검하고 다음 시간에도 한번더 셔플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합니다.